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이번에는 좀 러시아 쪽의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뭐, 미국이나 서방, 나토의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뭐, 별로 미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루블화 가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러시아가 네. 이 처음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 너무 장기적인 그런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 루블화 같은 경우 수요일에 달러당 이제 52.3루블을 기록하고 그 전에 54루블 넘어갔던 적도 네네.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7년 이래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유로채에 대해서 달러라든가 유로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거의 돈 나가는 외화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외화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7년 전부터 그 이거에 대한 외환 거래에 대한 통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죠. 실제 그 당시에 뭐 디폴트도 되느니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러시아 경제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당히 좀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중국 인도에다가 지금 대규모로 석유하고 천연가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서 거의 한 35불 정도 낮은 가격에 지금 석유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눈에 보이지 않냐면 이게 지금 북극을 돌아가지고서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쯤이면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한 석유가 도착을 해가지고서 중국하고 인도에서 이걸 받아서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인해 가지고 1,100억이 흑자로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 작년 대비가지고 3배 반 정도, 3.5배 정도가 더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경제가 뭐 제재 때문에 뭔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예상했었는데 뭐 전혀 그런 타격을 입지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기름도 막혀있는 상황이고 가스도 자꾸 러시아에서 뭔가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서방 경제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푸틴이 이번에 거의 이 노드스트림1을 사실상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 수입해서 쓰던 그 가스가 전체 소비량의 한 30% 정도 되는데 네네.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데서 갑자기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현재 그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 천연가스 전이 지금 최대치로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가지고서는 유럽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런 그 부담이 자꾸 가중이 되면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이 나비올리나 장관이 굉장히 좀 독하게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게 그 루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처음에 개전했을 2월에 개전했을 당시 9.5%였던 그 금리를 20%까지 한꺼번에 한 두 배 이상 확 땡겨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땡겨 올렸다가 5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계속 그 금리를 낮추면서 지금 이제 11% 그러니까 9.5%에서 한 2% 가까이 조금 올라간 정도로만 이제 거기까지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는 금리를 그렇게 낮추어 가지고서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돈을 좀 더 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러시아 쪽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인도나 중국 쪽에 계속 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 기름값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늘 강조해 주셨듯이 이 기름값, 석유값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사인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우디하고 그
터키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미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풀기 위한 하나의 그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4년 전에 그 암살을 당했던 자말 카슈크지가 이게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결국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이 관계가 안 좋아졌던 거고 네.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갔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터키하고도 우선 이 관계를 풀어줘야지만 이제 미국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를 증산할 테니 이 정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사우디와의 협상, 그다음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이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이제 앞으로 유가의 안정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냐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 정확히 종전은 아니고 네네. 현재 상태에서 즉 그 동우크라이나하고 남부 쪽을 먹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장기간 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의 이 상황이 뭐 이 남북 간 대치 상황처럼 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보도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시장에는 이런 사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즉 증시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든가 즉 기간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 약간의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약간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대규모의 개인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됐죠. 네네. 특히 이제 그 신용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거기다가 외국인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대부분 거의 1조 가까운 9천억 이상 되는 물량을 지금 기관이 다 흡수를 했단 네, 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에서도 계속 그 외국인의 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약세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낙폭은 줄이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씩 조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도 뭔가 이제 바닥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지 우리 시장도 어제 또 워낙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질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왓챠업 확인해봤고 이제 셀럽은 말했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하면서 투자 포인트,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41%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간밤에는 $70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또 간밤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오너스 클럽과의 5월 31일에 진행한 인터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Gigantic Money Furnaces,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t two years, 지난 2년은 공급망 파괴의 악몽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죠.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사실 자동차 제조는 현금이 부족한 산업으로도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점점 일론 머스크가 현금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CNBC와 베런스지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론에 내비치는 이유는 무엇일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테슬라 자체적인 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언급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럴까요? 지금 봤을 때 그 현재 테슬라가 현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에 녹아가지고 그런지 않을까. 네. 농담이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우선은 테슬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차트 볼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가 저기 만약에 온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에서 다시 매물대를 만나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지금 높아져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우선 재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당 제일 밑에 요 당좌 비율 있죠. 요 당좌 비율이 바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현금 움직임인데 현금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요 지금 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베를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다른 미국 쪽에 있는 공장도 네네. 그만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에 비교해서 중국 샹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건설 비용이라든가 재반 그 등록이라든가 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영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현재 머스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나 시장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아까 서두에 약간 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손실도 생각보다 많이 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이 정말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테슬라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최근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로빈 주가 간밤에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한때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이커머스 시장은 슬로잉, 둔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징동닷컴의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왔지만 알리바바 는 여전히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를 여러 가지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소매 판매가 2021년 12.5%에서 올해는 low single digits, 낮은 한 자리 수준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면서 일단 중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분석도 함께 만나보시죠. 번스타인이 추적한 상위 25개 광고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증가해서 전분기 10.8% 성장보다 둔화됐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 광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들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중국 쪽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 관련 종목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로빈주처럼 시장이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중국은 그 현재 그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은 네. 그동안 있던 그 LPR 같은 경우도 지금 동결을 시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京东닷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핀도도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핀도도 같은 경우는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알리바바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가지고서 핀도도와 움직임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어느 회사가 어떤 그 상황의 처인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움직임도 굉장히 지금 다른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옥석을 가려 가지고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이 플랫폼 업체들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셀럽의 말 이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브릭스 개막식의 기조 연설에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는 거시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2022년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는 forceful measures,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요. CNBC 측에서는 강력한이 아니라 효율적인이라고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5.5%의 GDP 성장률이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한 가지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 분석 기사에 있었던 한 가지 문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어색합니다. 고위 지도자가 성장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CNBC 분석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중국이 5.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리커창 총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소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판매 지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섹터별로 영향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입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강력한 조치, 뭐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나온 이 모든 기사라든가 전체적인 그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네. 부양책을 쓰고 있는 중국이 생각보다 이 부양책을 더 여유 있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중국이 이제부터 다시금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서 서서히 이제 그 전체적인 동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걸 하기에는 생각보다 지금 걸림돌이 많다는 겁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인데 현재 중국 내 부동산 거품이 지금 생각보다 좀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낮추지는 지금까지 낮춰왔 것들을 뭐라고 하지 못하니까 우선은 동결을 시켜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양적 이 인플레이션이 새롭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직접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분명히 이 경기 위축에 대한 그 우려 그리고 이제 시계에서 그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우려가 지금 중국 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주석이 직접 이거를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인민들의 그 불안감을 일단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쪽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레치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